Hi, I'm J2N. 안녕하세요, J2N입니다. 네, 오늘은 J2N 쇼 34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짠! 요렇게 쿠키 트위터, 그리고 쿠키 앱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정말 정말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 2등이 정말 박빙이었거든요. 그래서 2등이 스트레이키즈랑 뉴이스트 이두 팀이 엄청 쟁쟁했는데, 짠! 요 쿠키 앱 투표를 통해서 긴밀한 차이로 스트레이키즈가 뉴이스트를 이겨서 오늘 쇼의 1등은 NCT DREAM, 2등은 스트레이키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영상은 스트레이키즈의 땡! Freeze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스트레이키즈가 되게 잘 비디오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제가 땡이랑 거미줄 중에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땡이 제 음악 취향이어가지고 땡을 가져왔어요. 오케이, 어쨌든 가볼게요. 플레이! 어우, 범죄 막, 오! 약간 범죄 조직의 느낌으로 나오네요. 아이. 영화 같아, 영화. 오, 잘생겼어. 아이, 아우! 현진이 진짜 범죄 조직에 있는 캐릭터 같다. 아, 귀여워. 에이, 렛츠고! 아이. 아우, 점심 먹고 땡! 아이. 발음이 차이죠, 우리 뇌끼. 에이. 아우. 아우. 확실히 표정 넣어줬잖아요. 귀여워. 아우. 에이, 안정적인 구성이죠. 에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저이 파트 좋아해. 에이, 아이엠. 아오! 아이, 아오! 아니, 너무,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수록곡으로 비디오 만들어주는 거? 에이, 아, 표정 좋죠? 왜 이렇게 귀엽냐, 하니? 어우, 복면 씌웠어. 귀여워. 에이, 약간 신메뉴랑 좀 스타일 비슷하잖아요, 이 2절 구성이? 미슐랭, 이런 느낌? 어우, 그럼. 뭔가 되게 2절이 신메뉴랑 노래 그거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노래 확 전환되는 것도 그렇고. 어떠세요? 뭔가 저의 느낌을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에이. 아, 창원이 너무 예쁜데, 이번에? 일어서. 아오! 아오! 딱! 아로! 아로! 아이. 뭔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비트랄까요? 아오! 표정 뭐야? 리노, 에이. 아, 감성적으로 바뀌었어. 눈이 왜 이렇게 슬프 보여? 에이, 아지트를 불태우고 떠나는 건가요? 에이, 심장이 불을 키우래요. 에이, 아마 이렇게 노래가 끝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 이 수트 입은 걸 보니까 신메뉴 그 수트 입은 영상이 또 떠오르네, 안무 영상. 아마 백도였나? 가스 메뉴였나? 헷갈리네. 에헤이. 약간 느와르 영화의 분위기를 잘 따온 것 같네요. 귀여워. 헐. 웃다가 총 쏴버린다고?
I stray kids everywhere around the world. 아하. 저도 이제 스킬 작품 여러 개 보다니까 이 뒤에 문구를 거의 외웠습니다. Stray kids everywhere or around the world. 아, 그 밑에 줄을 못 외웠네. 아, 어쨌든 이렇게 비사이드 트랙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요즘 시대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노래 하나 이제 앨범에 수록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노래 셀렉이나 작사 작곡부터 레코딩 과정도 다 너무 할 게 많을 텐데 되게 그렇게 공들여 만든 작품을 이렇게 비디오까지 해서 팬들에게 선사하고 또 뷰도 얻고 마케팅도 하고 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인력과 자본만 된다고 너무 좋은 과정을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작사 작곡 돌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멤버들의 메이킹 능력을 인정받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이 더 잘 어울리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게 보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런 수록곡 비디오에 대해서는 리액션을 잘 못 다루거든요. 채널에서 아무래도 스케줄도 바쁘고 이제 모든 아티스트의 그런 곡들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쿠키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딥한 곡들을 같이 또 리액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투엔샷 34번째 에피소드 3월 컴백 남자아이돌 특집으로 NCT 드림과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리액션 라이브 쇼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다룬 리액션들은 모두 쿠키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